어디 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산교동 다육에 나왔어요. 산교동 다육에 나왔고요. 자, 이분이 원래는 작가님이세요. 서예 작가님. 자, 여기는 어디냐? 자, 여기는 바로 전라도요. 예, 여기는 전라도 광주에 나와 있습니다. 달총이가. 자, 여기 밖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야, 역시 경기권하고는 온도 차이가 틀려요. 또 달총이 옷 두꺼운 거 입고 나왔다가 아주 그냥 지금 쪄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자, 이렇게 달총이 찐빵댁이 생겼어요. 겨울에 아우 더워가지고. 자, 이렇게 입구를 들어서시면, 자,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게, 자, 코너 리톱스들. 자, 이렇게 있고요. 야, 다이도, 예, 정리 다이도, 이렇게 식재하는 정리 다이도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이꼬지하고 이런 아이들, 밭에서 키우는 아가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돼 있고요. 아, 요거 포트 바닥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요 아이들. 자, 아유, 요거 달총이가 항상 말씀, 요것만 알아요. 요것만 달총이가 아는 거. 자, 달총이가 아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부르게리. 자, 그리고 요 아이가 콩코르디아. 예, 콩코르디아 꽃이 폈어요. 이렇게. 자, 콩코르디아. 아, 여기 꽃이 이렇게 요즘에 리톱스가 꽃 피는 시기인가 봐요. 예. 여기저기 다니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아래쪽 지방이라 그런지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그냥 다 알록달록 빨개요. 자, 일단은 다 알록달록 합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국민이랑 이런 것들, 작은 창들이나, 자, 하울시아 종류랑 이런 것들 다 구비가 돼 있네요. 이렇게. 아, 역시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다육이가 지금 한층 더 이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 자, 하늘미인이 아직 꽃이 안 피죠. 자, 요거 꽃 피고 나면 달총이가, 예, 매장에 거 한번 담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물을 주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나 봐요. 아직 물방울이 이렇게 송글송글 맺혀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고. 야,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군데군데 아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름표가 좀 많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요 맑은 바디에, 자, 요 금 보세요. 요 아이. 그리고, 아, 요거 보고 귀여워서 깜짝. 자, 요게 여러분들 요렇게 보세요. 자, 물도 많이 든 데다가 요렇게 돼 있는데 요 아이가 뭐냐, 기천이에요. 기천. 기천금인데 요렇게 돼 있어요. 와. 자, 그리고 요쪽에는 지금 봉황 같기는 한데 요 아이가 제대로 지금 안 엮여 있네요. 자, 그리고 요쪽도. 전체적으로 창이 조금 많이 보이고요. 자, 근데 군데군데 또 여기는, 예, 두들려야만 또 이쪽에 쭉 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요게 달총이가 말씀드려가지고 이름표는 빠른 시간 안에 좀 적어 두시게끔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름표 없으면은 조금 많이 헤매시죠.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이름표 없는 게 흠이네요. 다육이는 전체적으로 다 이쁜데. 자, 그리고 요거 심어놓은 거 보세요. 지금 꽃대가 다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 막 꽃이 피는 시기인가 봐요. 예, 달총이가 요거 리톱스 모르고 선인장 모르고 아프리카 식물 모르고, 자, 모르는 거 천지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고 뭐 창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도 제대로 몰라요. 아직까지는 초보입니다. 달총이도.
자, 구독자님하고 똑같은 초보예요. 자, 이렇게 요거는 리톱스 모듬. 자,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 자, 전체적으로 요런 느낌이에요. 자, 그냥 일반 키핑장을 예, 연상케 하는 그런. 예, 여기는 화이트 그린이. 자, 이제 잠에서 다 깨워 놓으셨네요. 자, 화이트 그린이가 잠에서 깨기 시작하면 이렇게 초록색이 이렇게 조금 예, 두드러지게 올라오면서 분지를 시작해요. 여기 예, 성장점 있는데 보세요. 예. 그래서 분지를 계속 합니다.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 요거 관리만 잘 해주시면 얼굴이 10개였던 게 20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막 늘어나는 건 부지기수로 늘어나요. 요 아이도 지금 잠 다 깨가지고 요쪽에 보시면 분지를 다 하고 있죠. 자, 요런 식으로 분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작은 밭에 이렇게도 심어 놓으셨네요. 이름이 좀 이름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달총이가 요거는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방문하셔도 조금 답답하지 않으시게끔 이렇게 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리고 요쪽 편에는 키핑을 하시는 건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사슬이 걸어져 있는 거 보니까 키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쪽은 이렇게. 그래서 다육이들 아유 다 그냥 알록달록 요거를 좀 이게 구조를 원래 키핑을 하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관리를 이렇게 해 놓으신 거 보니까 여기도 요런 이게 화강 이거 대리석 그거 화분인데 구멍은 안 조그맣게 밖에 안 뚫려 있네요. 그런데 요런 거에다가 또 코너는 요렇게 심으셔도 되나 봐요. 물구멍이 없어도. 자, 이렇게 해놓으셨고. 우와, 요거 여러분 화분 에, 요거 그린 토마토 화분이네요. 야, 여기 역시 광주 하면 그린 토마토죠. 저, 아마 광주에서 나오는 화분 중에 제일 유명한 화분이 그린 토마토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저쪽에는 빨간 머리 애니 있는데 여기는 키핑장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이쪽은 키핑장 같고 여기는 또 사장님 물건 같아요. 자,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자, 얼굴 하나짜리에서 이렇게 분지를 했죠. 자, 이제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이트 그린이는 한참 좋을 때고 그리고 두드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분지할 아이들은 싹 다 분지를 하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쪽 여기 주인공님은 이게 킵장일까요? 아니면은 달총이가 이게 이모님한테 설명을 못 들어서.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전반적으로 정말 알록달록한데 그렇다고 이게 킵장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렇게 먼로만 착착 키우시는 분이 흑이야 있죠. 여기 보면은 또 그린 토마토 화분이 이렇게 야 코사지에다가 와 여기 또 화분이 엄청 화려한 거 보니까 요거는 분명히 키핑장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저 뒤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자, 이모 찾고 이렇게 오시면 얼굴 나와요. 예, 전국적으로 얼굴 나갑니다. 자, 자, 그리고 이렇게 자 화이트 그린이. 아유, 요거는 아직 이렇게 보세요. 요 아이. 자, 요 아이가 아직 잠이 안 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이 깨는 순간 요 아이는 요 분이 살짝 빠지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잠을 안 깼을 때는 찬물을 확 끼얹어 가지고 놀래키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요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자, 원로를 상당히 사랑하시는 주인장님이신가 봐요. 자, 그리고 코너 전문점
코너를 전문으로 이렇게 하시네요. 자, 그리고 요 뒤쪽에는 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사슬이 걸려 있는 데는 다 키핑장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대충 생략을 할게요. 자, 일단은 주 목적이 우리 사장님 거니까. 자, 여기는 다들 이모님이 부자들이신가 봐. 여기 그린 토마토 화분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건지.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 아유, 그리고 여기 화분이 또 이뻐요. 귀엽고. 자, 요거 화분은 어디일 걸까요? 자, 요거 화분 이쁘죠? 귀엽죠? 요거. 여기 뭐라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데 잘 못 알아보겠네요. 무슨 토코미? 예, 토코미? 예, 토코미가 맞나요? 예, 이렇게 화분인데. 요거 되게 귀여워요. 예, 화분이 요렇게 돼 있고, 요쪽에 요렇게 바구니 있죠. 요것도 다 같은 데 거네요. 예. 그리고 달총이가 요거 바닥에 붙은 아이들은 잘 몰라가지고, 예, 요게 비싼 건지 어쩐 건지, 일단은 비쌀 거예요. 화분이 고급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진 거 보니까 비싼 거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아이 브루게리 같은데 이렇게 큰 거는 달성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 올린 복타는 복토는 금사예요. 금사. 자, 여러분, 금사라고 이런 게 따로 판매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복토 위에 금사까지 쫙 올려주신 거 보니까 이게 몸값 좀 하는 아가들인 것 같아요. 달총이가 이거 리톱스를 잘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가격 비싼 거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달총이가. 예. 코노 리톱스도 요거 콩알만한 거, 진짜 콩알만한 것도 몇십만원 몇백만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정말, 예, 바닥에 이게 하엽 떨어진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깔끔해요. 여기 물청소를 맨날 하시나?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죠? 자, 이게 오픈하신 지는 상당히 되셨습니다. 근데 관리를 깔끔하게 잘 하셨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달총이가 여기 멀리 전라도까지 나와가지고, 예, 달총이가 영상을 담아드렸어요. 자, 여기 방문은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자, 구경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아가들 이름표를 좀 써놓을 수 있으면은 써놓으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매도 다 가능하시니까 사장님한테 오셔서 자세한 설명 듣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이름표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요거는 주인분이 따로 있나 봐요. 밤마다. 예, 여기는 명숙이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예,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요런 거 방부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리톱스를 이렇게 해놓은 것도, 요것도 야 정말 아이디어네요. 요거 아마 달총이 영상 보고 요거 따라 하시는 리톱스 키우시는 사장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달총이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